이번 시간에는 업장에서 설명드린 정보 보안 개론, 그리고 사이버 보안 관제의 필요성,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의 개론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리눅스 환경 사이버 보안 관제 오픈소스인 시큐리티 어니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큐리티 어니언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살펴본 후에 시큐리티 어니언을 직접 구축하는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전 준비해야 될 파일로는 시큐리티 어니언을 직접 설치할 수 있는 IOSO 파일이 필요합니다. 이런 IOSO 파일을 VMware 상에서 구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시큐리티 어니언이란 NSM 및 로그 관리를 위한 오픈소스 리눅스 배포판을 말합니다. 기능으로는 네트워크 관제, 그다음에 호스트에 대한 정보 관제, 침입 탐지 허니팟, 로그 관리, 침해 사고별 관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허니팟이라는 용어들이 생소하실 수 있는데, 허니팟은 말 그대로 침입자들에게 유혹을 줌으로써 악성 행위들을 할수 있도록 취약해 보이는 그런 꿀통을 먼저 만든 뒤에 그런 허니팟으로 공격이 들어오게 되면 그때 식별한 공격들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차단을 수행하고 분석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할수 있는 일종의 유인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시큐리티 어니언은 이러한 다양한 내부적인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히 유명한 것이 이제 사이버 셰프라고 해서 다양한 로우한 데이터의 형식들을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MD5 해시가 나왔다면 이 MD5 디코딩을 할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게 되고 암호문이 나왔다면 뭐 키를 넣음으로써 암호문을 복호화해 볼수 있고 혹은 뭐 특정 패킷에 어떠한 XML 파일이나 자바스크립트 파일이 들어있는데 그 파일 안에 포렌식적인 관점에서 어떠한 zip 파일이나 이미지 파일이 임베드 되어 있다던가 스크립트 파일이 임베드 되어 있는 경우 악성 코드라고도 감지할 수 있는 등의 다양한 포렌식 그리고 암호학 툴을 제공해 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플레이북은 정해진 1년의 활동들을 말하는데 마치 매크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어떠한 침입 탐지, 사고 탐지가 되었을 때그 사고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1년의 과정들을 정의해 놓음으로써 네트워크 시큐리티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침입이나 공격이 탐지가 되었을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조치할 수 있고 상황을 종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스구일은 제가 다음 강의에서 설명해 드릴 내용인데 스구일은 와이어샤크와 유사하게 네트워크 패킷들에 대해서 검사를 수행하고 또한 유사한 패킷들을 묻고 유형별로 정리하고 경고를 주는 등의 분석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시큐리티 어니언을 직접 구축해 보겠습니다. ISO 파일로는 해당 시큐리티 어니언 파일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VMware를 켜서 ISO 파일을 준비하고 분산형과 독립형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 부분을 깜빡했는데, 시큐리티 어니언을 구축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로그 수집과 로그 분석을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로그 수집과 분석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수행하는 독립형 형태가 존재하고, 센서와 서버로 나뉘어서, 서버는 다양한 센서에서 오는 트래픽, 로그 데이터들을 종합하고, 각 센서들은 이전 강의에서 보여드렸던 네트워크 구성도의 각 단계에서 센서가 위치하고 이 패킷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형과 분산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독립형과 분산형을 둘다 구축을 해볼 건데 먼저 독립형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분산형은 센서와 서버를 구축을 해야 되고 내부망 안에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IP
서버에 대해서 IP를 고정해줘야 되고, 센서에 대해서는 이런 서버에 접속을 시도하고, 올바른 통신이 가능하도록 키값을 맞춰줘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율가 들어가게 됩니다. 먼저 독립형부터 구축해 보겠습니다. 시큐리티 어니언 ISO 파일을 사용할 거고, 버전은 우분투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탠드얼론 독립형으로 이름을 지정해 주겠습니다. 용량은 로그 수집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넉넉한 용량이 좋습니다. 최소 40기가 이상을 부여해 주셔야 합니다. 버추얼 머신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인 부팅이 이루어진 화면이고, 여기서 맨 위에 부트 시큐리티 어니언 16.04.7.3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화면이 이렇게 작은 문제는 시큐리티 어니언 서비스 자체가 꽤 오래된 서비스이고 유지가 된지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은 화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VMware 워크스테이션의 확장 팩을 설치함으로써 큰 화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기 부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다음과 같은 화면으로 부팅이 되면 DHCP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IP를 할당받게 됩니다. 설치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를 직접 부팅 시스템에 설치해 보겠습니다. 첫 설치 화면에서는 사용할 언어를 선택하게 됩니다. 저희는 우선 영어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체크박스 두 개를 체크해 주어야 합니다. 설치 타입은 지금 있는 디스크를 싹 밀고 시큐리티 어니언 부팅 시스템을 직접 설치함을 뜻합니다. 이렇게 설치를 진행해 주시면 여러 번의 재부팅 과정을 거치며 시큐리티 어니언이 설치되게 됩니다. 설치되고 난 이후에는 여러 가지 세팅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키보드 레이아웃을 지정한다던가 크레덴셜, 계정 정보를 지정하는 등의 작업이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컨티뉴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면서 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국가를 지정해 준뒤 키보드 레이아웃을 지정해 주고 제가 사용할 계정 정보를 넣게 됩니다. 이름은 성으로 동일하겠습니다. 비밀번호는 테스트용으로 1234 ABC123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컨티뉴를 눌러주게 되면 지금부터 설치가 시작되게 됩니다. 리스타트 나우를 누르는 버튼이 곧 나오게 되는데 설치가 다 되고 나면 리스타트를 함으로써 구축된 시큐리티 어니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설치가 다 되게 되면 리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리스타트가 진행되고 있고요. 네, 이제 재부팅 되었으니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은 좀 아까 입력했던 아이디와 비밀번호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세팅을 해줘야 합니다. 먼저 터미널에서 해당 시스템의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를 먼저 수행하겠습니다. APT에게 업데이트를 수행해야 하고 APT의 디스트 업그레이드를 수행해 주겠습니다. 업데이트는 우분투에서 패키지 인덱스 파일들을 재동기화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 업그레이드는 패키지 목록과 보유한 패키지 목록을 비교하여 실제 업데이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옵션을 더 주는 디스트 업그레이드는 패키지들 간의 의존성을 검사하여 조금 더 꼼꼼하게 업그레이드를 수행한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업그레이드가 다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환경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Continue를 눌러주신 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설정하는 부분에서는 Yes 눌러주시면 됩니다. 관리 인터페이스는 저희는 독립형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DHCP로 써도 무방합니다. 저희는 DHCP로 사용을 할 거고, 여기서도 Yes 눌러주시고, 최종으로 리부트를 진행해 주시면 이제 설치가 된 형태로 리부팅이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리부트가 된 후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설치하게 되는데, 좀 아까 있었던 셋업 아이콘을 다시 선택해서 거기서 설치를 진행하면 됩니다. 네, 재부팅이 됐고, 좀 아까 선택했던 셋업 파일 다시 실행하겠습니다. 여기서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좀 아까 했기 때문에 스킵 해주시면 되고요. 컨티뉴 한 다음에 여기서는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사용하게 됩니다. 저희는 독립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센서 구축을 하지 않고 최소의 환경 설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밸류에이션 모드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름은 동일하게 0으로 진행해 주시면 되고 패스워드 또한 동일하게 사용하겠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이름과 패스워드는 저희가 시큐리티 어니언이 설치되고 나서 그 안에 컴포넌트로 카이바나, 스쿼트, 스쿠일이 설치되는데 여기서 사용할 계정 정보를 말합니다. 패스워드 다시 입력해 주시면 정상적으로 설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자동화돼서 안에 컴포넌트들이 설치가 되게 되고, 다 설치가 된 후에는 터미널에서 프로세스들이 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설치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설치가 다 되었고, 보면 사이버 셰프와 카이바나, 스구일, 스쿼트 등이 설치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 다양한 설명들이 나오게 되는데, 뭐 UFW를 통해서 뭐 방화벽을 사용해서 접속해서 사용한다는 등 이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설치가 다 되게 되면 꼭 해야 되는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수도 SOTT를 입력을 해서 서비스가 잘 돌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보시면 스구일 서버,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스구일 서버가 잘 돌고 있는 거알수 있고, 독립형이라는 이름 하에 다양한 요소들이 잘 동작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그라운드로 계속 진행을 시켜보시면 로그를 쭉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독립형을 구축하고 세팅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분산형 설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산형 설치는 독립형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지만 약간 다른 부분은 서버와 센서 두개다 설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럼 이제 분산형 설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